제20대 총선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유권자들이 신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직접 불러 검증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동네 카페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단출한 다과상에 둘러앉아 마을 재생과 도시철도 2호선 등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묻고 후보의 생각을 경청합니다. 그냥 그 길거리에서 홍보 전단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명함 나눠주시는 거하고 그래도 뭔가 주민하고 소통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네요. 다른 마을 작은 가게에서는 늦은 저녁까지 이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TV 토론회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일명 골목 토론회.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지켜보며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책도 건의합니다. 마을을 위해서 정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계기를 위해서 또 가까이에서 노부님들도 뵙게 돼서 좀 새롭기도 하고요.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가 활기를 띠면서 국회의원 후보 역시 마을에서 직접 검증해보자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당선이 되면 나중에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한번 소환해보겠다 이런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정말 똑똑한 유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은 유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뽑는다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도가 혼탁한 선거전 속 선거 문화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